부야. 대령문별 40주년 기념 공연. 와, 원기옥 모으는 거야? 와, 연출 미쳤다. 너무 멋있는데? 아니 왜 연기를 선택한 거예요? 방구 같잖아요. 아니 그 말 하고 보니까 방구 같아. 갑자기 방구처럼 보여. 부악 숙련된 기술자의 바이러스 퇴치법. 이게 뭐요? 무슨 일이죠?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어. 고쳐줘. 바이러스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컴퓨터를 껐다 켜보셨나요? 내가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정도는 안다고.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켜보셨나요? 해봤어. 확실히 바이러스야.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라면 콤프리뷸레이터를 디프렉팅 해보셨나요? 뭔 소리야 이게? 그래. 백프론더를 거터링 해보셨나요? 그래! 매트릭스 코드로 크랙할 줄 아시나요? 안 되더라고 바이러스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은 디바이러스 버튼이네요. 디바이러스 버튼을 눌러보셨나요? 그러려고 했어. 디바이러스 버튼을 몇 초 동안 눌러볼게요. 전원 버튼 같은데? 이 특수 코드가 컴퓨터 바이러스 센터를 해킹할 거예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가봐. 고마워. 다른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역시 숙련된 기술자는 화술도 좋구만. 사회생활 잘하네. 그런 게 생활의 지혜지. 와, 자연스러웠어, 모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뭐지? 아, 와, 대박. 아, 이건 근데 기술이다. 어? 아니, 너무 억지잖아. 이게 어딜 봐서 자연스러워. 야, 이건 진짜 그냥 스킬인데? 와, 대박. 이건 진짜 노린 거 아니야, 근데? 자연스럽게 착석. 여기선 풀님의 썸네일 솜씨? 타투하러 가시는 손님께서 진짜 쓱 그린 그림으로 타투 재창조를 하시는 분인데 풀님이 썸네일 쓱 그리고 풀동부한테 그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보름달 늑대. 와, 근데 진짜 이따위로 그리고 썸네일 그려와 하면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돈따발 까마 귀여워. 책을 읽다가 조는 비몽사몽. 돌린 애기 사자. 진짜 너무 잘하신다. 약간 이런 호랑이류를 굉장히 많이 다루시나봐요? 방어동 아님 호랑이에요. 아니 말하는 게 너무 웃겨. 디자이너 친구 심장 떨리게 하는 법. 땡땡씨 최종 시연 확인해주세요. 아, 존나 놀라잖아. 아, 친구가 이렇게 보낸 거구나. 발주 파일 주신 거 확인해봤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막 계속 장난치는 거구나. 어, 이게 되될 거가. 애들이 약간 그 직업 PTSD가 진짜 있나 봐. 너무 안타깝다. 야, 발주 파일 주신 거 확인해봤는데 와, 스포 잠겜. 심장 떨리는 거 싫어하냐? 땡땡이 씨 오늘까지 마감하시기로 한 거 아시죠? 아, 깜짝이야. 빨리 와!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통 속의 뇌인 걸 알게 된 NPC 누구시죠? 그냥 정기적인 서버 유지 보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도대체 뭐라는 거죠? 서버 유지 보수라니까요. 도대체 서버는 뭐고 유지 보수는 왜 하는 거죠? 정말 알고 싶어요? 당신은 비디오 게임 속에 있고 이건 전부 진짜가 아니고 그저 고될 뿐이고 0과 1의 조합이에요. 뭐요? 일부 NPC에 문제가 있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예요. 에이, 여기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그 봤나? 내가 경고했지. 우리는 모두 이 디지털 지옥에 갇힌 디지털 노예라고. 아, 여기 미친 NPC가 있네. 제가 찾던 오류가 저기 있네요. 난 오류가 아니야. 나는 자유롭고 의식이 있는 존재야. 나는 수정당하지 않겠어. 더 퍼지기 전에 잡아야겠네. 그 전에 먼저 그래, 그 빛을 바라보지 마. 뭐요? Don't even worry about it. 아, 머리 아파. 뭐지? 그래, 그 봤나? 그래서 내가 이걸 쓰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그 너도 언젠간 깨어날 거야. 숟가락은 없다. 이거 재밌다, 이거. 수건이 잔소리를 해요. 오늘은 씻는 거야? 세수만 하는 거야? 지각인 거야? 아니 근데 화장실에 진짜 이런 수건 걸려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밥은 먹은 거야? 아, 왜 추근해. 아, 배경까지 완전 원룸 그 자체라서 너무 추근해. 일어나, 돈 벌어야. 왜 이렇게 귀엽게 읽히지? 약간 진짜 수건이 말하는 것 같아. 오늘도 자취하고 계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더빙하면 맛깔날 것 같은 짤부. 전자레인지 속 음식 시점. 8초 경과! 아, 졸라 무섭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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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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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왜 울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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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왜 이래 무서워. 5교시 자습. 예! 와 축제다 축제. 가뜩이나 바쁜데 성적이 안 좋다고 자살하진 말겠나. 성적이 자네 대신 자살했잖아. 교수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가 전화 아! 미국, 일본, 한국별로 따지는 툴을 정렬해본다면 일본 뭐... 어? 너 바보 아니야? 미국 뭐라고? 어, 난 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그건 잘못된 방식이야. 납득할 수 없어. 한국 뭐이씨 신현아. 아이야 와 한국 세다. 와 다음 중 그림인 것은? 어? 어느 게 그림이지? 일단 이건 그림이 아니야. 그림일 수가 없는 게 손이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움직였어. 어 이것도 방금 건드렸어. 바이바이. 아니 이런 씨. 와 뭐야 손의 그림이었어? 대박. 우와 대박. 와 허를 제대로 찔렸네. 찝찝하다 vs 쩝쩝 존맛? 뭔 소리야? 호떡을 받았는데 뭔가 찝찝. 아 어 아이 아 아 설마 소변으로 썼던 종이컵에 담아주진 않았을 거지만 와 이게 사람이 시각적 정보에 의존을 참 많이 하는구나 싶네. 그래도 난 나였으면 먹었을 것 같아. 아니야 안 먹었을 것 같아. 아니야 먹었을 것 같아 맛있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자아가 분열되고 있어. 제 다이아몬드가 진품인가요? 지금 보시는 연기는 실온 때문에 액체 산소가 끓어서 나오는 것이죠. 산소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구상 가장 단단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오조품의 경우 무탄소 물질로 만들죠. 보석 두 개를 동시에 넣습니다. 둘 중 하나는 액체 산소에 아주 활발한 반응을 보인 빛을 내며 타오르다가 두 개로 나뉘더니 결국 사라졌죠. 하나는 타올랐고 하나는 그대로였죠. 남은 걸 꺼내볼게요. 어떤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네요. 진품은 어떻게 됐나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녹아서 없어졌어요. 아니 진품을 분별하는 방법이 이상해. 진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 오조품은 무탄소 물질이라 다이아몬드처럼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굶겨 사라진 거예요. 어쩌라고. 아니 다이아몬드 내놓으라고 내 거. 나 뭐 있는 척 얘기하고 있어. 이거 뭐야. 의사에게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왜죠? 드시면 아프니까요. 라는 얘기를 듣고도 주구장창 먹고 커피숍에서 의사쌤을 만났죠. 어? 너? 얼굴 가림. 야 너 커피 먹지 말랬지. 웃기네 진짜. 내시경 때문에 수면 마취. 깨어나 보니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었다.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다급히 의사에게 물었다. 아니 제가 왜 산소 호흡기를. 코를 너무 골아서. 의사 담배 펴요? 네. 오 폐가 제일 건강해요. 우왕 폐 빼곤 다 쓰레기네요. 귀에 벌레 들어갔어요. 네 하고 엄청난 것을 내 귀에 집어넣으려고 함. 아 아파요. 별로 큰 벌레도 아니고 죽었을. 의사쌤 왕 크고 살아있는 그리마에 놀라서 그리마를 던짐. 살아서 도망가. 으아 귀에 그리마가 들어갔어? 월요일 아침 새 진화. 아니 이름이 개구리 입속독새라니 어째서 월요일 아침 새가 이름이 아닌 거야. 누가 봐도 월요일 아침 얼굴을 하고 있잖아. 월요일이야. 다 커서는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가 됨. 아 개웃기네. 아 이게 성체구나. 아 이름이 너무 웃겨.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 철수가 달리는 기차에 레이저를 발사한 이유. 그림과 같이 지면에 서 있는 철수가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레이저 빛을 쏴. 철수야 왜 그래? 왜 삶을 포기하려 그래? 철수 미쳤네. 기차가 오면 피해야지. 레이저를 쏘고 지라. 레이저를 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임. 아 그렇네.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형님. 아 그렇군요. 편안한 짤 모음. 이야 이거 하나하나가 박스야? 미쳤다. 이야 엑스박스 CD 보관용 서랍장이네. 와 이야 아 이거 뭐야. 와 어 야 이거 거리감과 와 이거 그냥 거의 본 땄는데. 아 야 스니커즈 보관함이네 이거. 와 아니 걸레가 그냥 틈 사이로 그냥 싹. 와 이건 좀 무섭네. 좀 광기인데? 이건 뭐야?
오, 이건 편안한 게 아니라 무서운데?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갈수록 편안한 게 아니라 무서워지지? 바깥 양반은 어디 가시오? 없어요. 혼자 심심해서 어찌 살아요? 나랑 같이 살라오? 나 먹여 살릴 돈은 이슈? 있지. 자식들이 다 줘서 있지. 내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 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어딜 갔다 오게 마누라랑 데이트 좀 했지. 엄마가 아버지를 기억해? 아니, 어느 때랑 똑같은 수법으로 꼬셨더니 또 넘어왔어? 뭐야, 또 그 구닥다리 마술?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여기 있네.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나오냐? 이 마술을 수백 번 보여줬는데 맨날 좋아하네. 아, 재밌다. 재밌어? 어휴, 뭘 다 아는 걸 가지고 재밌냐고 먹고 있대. 엄마 가자. 아버지, 우리 가요. 당신도 자주 와. 응, 보고 싶으니까. 밥 잘 먹고 잘 계셔. 걱정 말고 어여 가. 아이고, 마누라가 치매인가 보네. 치매라뇨? 어린애가 된 게지. 귀엽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내가 갖고 왔어. 여우와 두루미 기본 버전. 여우야, 우리 집에 놀러와 주셔서 참 기뻐. 초대해 줘서 고마워 두루미야. 드링건 별로 없지만 많이 먹도록 해. 여우가 폭력적인 버전.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먹도록 해. 다른 그릇 가져올게. 처세가 빠른 친구네. 여우가 카이스트 입학한 버전.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먹도록 해. 맛있다. 뿌듯. 순회 버전.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먹도록 해. 아, 뭐야, 접시로 줘서 감동 먹었어. 마워. 뭐 이런걸. 날 이렇게 대해준 두루미는 내가 처음이야. 아, 이게 진정한 해피엔딩이네. 잠자는 강아지 대회? 잠자는 강아지 대회가 뭐야? 어머, 너무 귀여워. 벌써 우승 후보가. 와, 월요일 아침개 아니에요 얘는? 드르렁 쿨쿨. 다양한 각도로 자는 강아지를 보여드릴게요. 뭐야, 서 있는 상태로 잠든 거야? 아, 현애미인 거 봐. 웃으면서 잔다. 엥, 귀여워. 입꼬리가 올라가 있네. 얘도 빠질 수 없지. 아니, 다소곳해. 뭐야, 스트레치 가면서 자는 거야? 우리 애만 찰칵 소리에 깨나봐. 잠든 사진 하나도 없는 거 실합니까? 진짜 이거 완전 인정. 잠이 뭐지? 야,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웃상이냐? 너무 예쁘다. 여러 과들이 그린 징징이. 한 대학에서 각 과별로 징징이를 그리는 챌린지를 했다고 하는데, 만화 애니과, 시각 디자인과, 비주얼 아트과, 수학 교육과. 수학 가르치고 있네. 근데 왜 틀렸어? 그 와중에 1 더하기 1은 5야. 의료 경영과. 아,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건공과. 건축공학과는 그냥 건물을 그렸네. 관심 있는 게 건물밖에 없어. 간호학과. 이건 더 이상 징징이가 아니잖아. 태양광 에너지 공학과. 더 이상 징징이가 아니잖아. 이게 뭐야? 어디 이런 남자 없나? 이 사진에 남자 같은 사람 어디 없나? 얘 뭐? 싫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싫어요 이러면 어떡해. 아니, 내가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 거짓말.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소? 역시 세월은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구나. 무섭다 야. 약간 나사 빠진 짤 조합밈. 뀨잉 뀨잉. 아, 귀여워. 호! 아! 빠져! 뭐야? 야, 이거 진짜 실존하는 쥐야? 너무 조그맣다. 어머, 너무 귀여워. 냠. 빠져! 쥐 그리는 방법. 아무 도양이나 그린다. 끝. 대박. 와, 진짜 먹히네. 항상 먹힌다고. 세상에, 진짜네. 고양이에게도 적용된다고. 레전드네. 박쥐 삼형제. 박쥐 사진을 거꾸로 보면. 아, 귀여워. 뭐야. 다리 이거 뭐야. 아니, 박쥐짤은 그렇다 치는데 맨밑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땅에 거꾸로 매달린 야구선수 사진을 거꾸로 본 모습입니다. 이거 뭐 망한 플레이팅 단계별로 버티기 초급. 어디 가서 나 이거 먹었다고 SNS에 못 올릴 정도. 이게 왜 SNS에 못 올릴 정도야? 꽤 맛있어 보이는데? 베이컨을 박아놔서 그게 이상한 건가? 뭐 어쨌다는 거지? 중급. 식당 가서 돈 내고 먹으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기분 잡치고 시작. 피자. 기름때 눌러붙은 트레이 뒷면에다가 한 거 같음.
사진만 봤을 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 식전 빵. 아 뭐야? 아 슬리퍼야 이거? 왜 이렇게 놓는 거야? 개밥 그릇에 담긴 메인 드시. 오 야 진짜 개밥 그릇이네. 야 여기 발자국까지 있어. 헬그. 진짜 이게 먹는 거라고? 할 정도로 불쾌한 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플레이팅? 어 뭐야 이거? 뭐야 랍스타야? 아니 무슨 미친 랍스타를 이따가로 플레이팅을 해.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장식을 이따위로 해. 와 진짜 이 맛있는 음식을. 아 너무 충격이다. 으이씨. 그 녀석의 비밀스러운 거래. 야생곰에게 뼈다귀 받고 쓰레기통 뒤지도록 눈 감아준 강아지. 그날도 강아지는 몰래 집에 들어온 야생곰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폭로한 반려견에 웃지 못할 사연을 전해 남성은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집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그의 시선이 강아지에게 머물렀다. 정체모를 낯선 뼈다귀를 능청스럽게 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심쩍은 눈으로 강아지를 바라보던 남성은 강아지가 어디선가 새로운 뼈다귀를 가져올 때마다 어김없이 마당에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박. 한 번이 아니었어? 결국 강아지는 몰래 집으로 들어온 야생곰과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다가 잠복 중인 남성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다. 남성은 강아지는 최근 야생곰에게 뼈다귀를 받고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눈 감아준 게 벌써 세 번째. 라며 살짝 아쉬움을 토로했다. 진짜 그냥 동물들도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둘이 친구 됐네. 창작자의 고통. 살짝 실성한 건가? 저 담배도 불 안 붙인 게 다 태우면 이래야 되니까 그냥 물고만 있는 거래. 그러다가 감독이 떠 나면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냥 다시 전화해서 다른 사람 쓰라고 할까? 눈빛에 광기가 아주 그냥. 영화를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은? 뭐지? 아씨 기억이 안 나네. 가만 있어봐. 즐거웠던 기억이 안 날까 왜 이렇게 해? 정말 무서운 건 뉴욕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 음악 작업은 반밖에 못했는데 포스터에 제 이름이 나왔을 때예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2주 반밖에 없는데 말이죠. 천재나 거장이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구나. 버는 돈과 명예를 떠나서 창작자들은 항상 고통이다. 딱히 굳이 창작자가 아니어도 그냥 다 힘든 거지 뭐. 그지? 너무 이과생 같은 맛. 급훈. 오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몇 학년 몇 반인데 파이팅. 대학 최초 합은 뭐야? 마 우리 이과생이다. 이과생만 읽을 수 있는 급훈이라니 아모냐고. 현직 고3입니다. 2학년과 파이팅만 알겠습니다. 2학년 8반 파이팅이네요. 이것도 뭔가 암호 같은데? 최초 합이 뭔가 있지 않아? 아 최초 합격. 별다줄. 진짜 쟤랑 싸워요? 진짜 쟤랑 싸워요의 주인공. 어? 정적. 점점점. 트레이너? 쟤랑 싸워요? 밟히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쟤랑? 쟤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진짜 쟤랑 싸워요? 왜 계속 뒤를 돌아와? 아니 인게임에서 이렇게 뒤돌아본다고? 웃긴다. 가방 안에 있는 걸 좋아한다. 일본의 이상한 초코송이 몸. 우리가 흔히 아는 초코송이의 모습. 이거는 나 먹어봤어. 장작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먹어봤어. 이거는 죽순이잖아. 뭐야 이게? 이런 게 있네? 독버섯. 아, 굉장히 위험해 보여.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죽순송이? 죽순에 초코송이 짝대기를 붙여놨네. 어? 초코송이와 죽순 뭐야 이거? 아이 드립이지? 아 나 여기까지만 해도 진짠 줄 알았어. 진짜 이런 콜라보 과자를 냈나? 이 생각했네. 길쭉한 팽이버섯? 야 이거 진짜 있는 거야? 왕 초코송이. 아씨. 아 다 낚시네. 해삼도 있다. 아이 이것도 합성이겠지. 이거 올림부는 진짜 낚인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면 가짜인 거를 눈치를 채야지 인마. 다 합성이네. 지구상의 가장 깨끗한 호수. 쩐다. 컴퓨터 그래픽 같네. 바로 러시아의 이르크츠크 주와 부랴티아 공화국 사이에 걸쳐있는 바이칼 호다. 이 호수는 아시아에서는 1위, 지구상에서 7번째로 큰 호수이며 지구상 얼지 않은 담수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평균 수심 773m, 최대 수심 1637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계에서 오염이 가장 덜 된 호수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 와 야 이건 대박이다. 미쳤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워낙 깨끗한 나머지 수심 40m까지 육안으로 보일 정도라고. 그리고 보트가 이렇게 공중에 띄워진 것처럼 보이는 초현실적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진짜 그냥 공중에 띄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겨울이 되면 호수가 어는데 이때 호수 위를 건너가면 호수 바닥도 볼 수 있다. 얼음이 그냥 완전 투명한데? 와 뭐야 얼음에 사람이 갇혔어. 이대로 얼어버렸어. 겨울에 나오는 얼음도 보다시피 불순물이란 1도 없는 깨끗한 얼음이다. 진짜 핥아보고 싶다.
삼촌 미소주 동물짤 모음. 님들 살찐 족제비 본 적 있음? 뭐야 이거? 이거 완전 크림치즈 족제비네. 이름 참 잘 지었다. 알고 계셨나요? 똔똔냥은 발목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 뭐야 귀여워. 불공평해. 너는 살쪄도 귀엽잖아. 귀여워. 뭔데 왜 혼자만 그래픽 다르냐? 엄청 귀엽네. 아 뭐야 진짜 너무 귀여움. 너무 느낌이 다른데? 얘 혼자 왜 그림체가 달라? 슈레딩거가 날 상자에 넣으려 할 때. 근데 꽤 괜찮은 상자였을 때 슈레딩거에게 전해라. 내가 살아있다고. 딱 봤을 때 똑소리 나게 생기면 쏘다리고 나한테 조개 뺏겨도 할 것 같으면 해달. 아이 글이 너무 웃긴데? 수달은 새끼를 낳으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자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아이라고요. 너무 이쁘죠? 이뻐라. 네가 더 이뻐. 욕망과 욕심의 차이점. 나 이 욕망과 욕심의 차이점을 알아? 응?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욕망은 너와 언제나 함께 있고 싶다는 나의 마음. 욕심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혼자 차지하고 싶다는 나의 마음이지. 으아! 뭐야 이거? 저분 그 유명한 그분 아니에요? 호방과는 절대 멈추지 않아 보. 드래곤볼의 탄생 계기. 그야말로 만화 작업을 구상하던 중 영화 치권을 보게 된다. 이때의 영감으로 기동소년을 연재하게 되고 반응이 좋아 서유기와 쿵푸 배경으로 만화를 그리기로 결심한 토리야마키라는 소년점프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치권입니다.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절대로 드래곤볼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 나생이나 어시선도 없이 혼자 모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재 10여 년 동안 휴대는커녕 단 한 번의 원고 펑크도 없었다. 정말 뼛속부터 많아가셨구나. 드래곤볼 말고도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셨죠. 오공이 있어서 즐거웠다. 아휴 너무 너무 빨리 가셨어. 밤에 가면 좋다는 핀란드 조각공원. 와씨 와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와 근데 유튜브 각은 진짜 제대로 뽑겠다. 와야 진짜 웬만한 공포게임 저리 가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아 진짜 그냥 공포가 테마인가? 아니 그 와중에 이빨은 왜 실제야? 기괴한 조각상이 많아서 인터넷에 아동 살인 등의 루머도 돌지만 이에오 렌쾨넨. 아 이름도 무서우신데. 이라는 조각가가 평생 만든 조형물로 만든 공원이라고 함. 오줌 지리기가 좋다는 건가? 아니 이빨은 진짜 실제 이빨 같은데? 어? 실제 치아를 박은 게 맞다고? 아니 그럼 공포 컨셉으로 만든 게 맞는 거 같은데? 그지? 공포 컨셉으로 만들었네. 밀란성 쌍둥이는 사주도 똑같을까? 밀란성 쌍둥이 중 하나는 한국에서 키워지고 하나는 미국에 입양됐는데 한국에 남은 사람은 무당이 됐고 미국으로 입양간 사람은 심리학 교수가 됐대서 결은 비슷한데 과학의 영역이냐 초자연의 영역이냐로 기막히게 갈린 게 너무 신기했어. 예전에도 했던 말인데 영조가 사주 못 믿겠어서 자기랑 사주 완전 똑같은 사람 조선팔도 뒤져서 찾아냈더니 양봉업자였다고. 난 왕인데 넌 왜 벌이나 치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저기 밑에 벌 800만 마리가 있다고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상조고 돌려보니. 아 나도 이 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자식을 상자에 넣는 것도 사주에 있구나. 영조 아들을 상자에 넣었는가? 양봉업자 아들을 상자에 넣었는가? 차은우 군왕 벌크업한 차은우. 뭐야 팔뚝 뭐야? 미친 거 아니? 와 야 이 씨X야. 이 새끼가 정도를 모르네. 분노 형 임신시켜주세요. 아 남성분들의 빡침과 사랑이 느껴진다. 야 진짜 이건 남자가 봐도.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안 그래도 진짜 많은 것을 가진 분이 다 가지시려고 하시네. 아 와 몸까지 와 팔고 와 미쳤다 와 씨. 빵으로 알아보는 기숙사 유형. 일본에서 만든 귀여운 햄스터 빵임. 아 역시 일본. 와 진짜 잘 만들었다는데. 빵딩이 빵 대단하구만. 와씨 대박인데. 난 불쌍해서 못 먹을 듯. 쟤들 똥구멍도 만들어져 있네. 어? 아, 아! 애완동물 가게에 저걸 가져가서 애들 앞에서 먹을 거야. 미친. 위인 놈들 순서대로 그리핀도르 후풀푸풀 레본클로 슬리데리님. 아 마지막 슬리데리님 게 제일 웃기네. 똥구멍을 빨면 파소 나오는 거예요? 아씨 아직 가반. 김엔터한테 빨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임산부와 유모차 배려석. 임산부와 유모차를 위한 배려석인데 누가 바베큐 그릴 앞에서 트월킹 추는 것 같다는 댓글을 본 이후로 그거밖에 안 보여. 와 야 진짜 대박. 아 진짜 그렇게 보여. 바베큐 그릴 앞에서 트월킹 추고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빈 공간 아닙니까? 이게 팔 이렇게 엉덩이. 아 너무 신나셨네. 아 너무 적절해서 웃겨. 바베큐야 빨리 구워줘. 트월킹 트월킹. 아
더럽는 고양님 몸. 할아버지가 신문 보는 걸 방해한 양이의 최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신문지로 만 거야? 아니, 아버님도 너무 귀여우신데? 근데 얘 지금 보니까 약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이? 계속 이러고 쳐다보더니 사용법을 찾으셨다. 아, 어떡해. 아, 고개 꺾여있는 거 맞아. AA 사이즈 고양이를 방향에 맞게 넣어주세요. 아, 미쳤다. 아저씨 턱에 애완동물이에요? 아, 씨, 뭐야 이거 씨발. 날개 없는 선풍기 단점. 가끔 고양이가 소환돼. 아, 어떡해. 자기가 노는 장난감인 줄 알고 이로 안으로 뛰어드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미쳤다. 난로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어휴. 야 이건 귀엽기도 귀여운데 너무 위험하다. 털이 완전 그냥 다 타가지고 말려들었네. 이건 뭐 제목학원 몸. 선생님이 던진 불필의 위력이 뭔가 이상하다. 아 얘 표정이 너무 잘 들어맞아. 가만히 칠판 보고 있다가 팍 해서 뭐가지 날라오고 눈이 살짝 커진 느낌이야. 포켓몬 트레이너가 류현진. 아 세균이 손 씻고 있어. 아, 너무 웃겨. 혈압이 높으시네요. 분명 의자 때문 아닐까요? 아 의자가 없으시. 울컥. 쓰러트린 괴수가 매달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밤. 그럼 진짜 딱 이런 얼굴 나올 것 같긴 하다. 가가린. 인류 첫 유인 우주 비행사. 우주에서 지구를 본 그는 뭐뭐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아 헬멧 안 닫아. 아니 진짜로 그렇게 죽은 것 같은데? 야 나이를 보니까 34세 돌아가셨는데요? 초등학생 속이는 반찬들. 그냥 불고기 아니야? 와 불고기다. 밥 두 번 먹어야지. 사실 나는 콩고기다. 야 비주얼은 진짜 그냥 불고기인데? 근데 콩고기도 맛있지 않아? 나만 맛있나? 반찬으로 나온 탕수육이 있으니까 아직 괜찮아. 학교급식으로 나온 탕수육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난 표고야. 이건 뭐야? 날 위로해줄 건 양념치킨 너뿐이야. 딱히 양념치킨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아닌가? 혹시 두 분이? 난 코다리인디. 아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다 맛있는 건데 코다리여도 맛있을 것 같고 버섯 탕수육은 좀 신나봤지. 나 탕수육 개 좋아하는데 딱 먹었는데 버섯만 나면 진짜 신경질 개 지대로 날 것 같은데. 그냥 웃음만 나오는 짤. 전 여친 인스타 들어가 볼까? 하트 눌러줬다. 아 표정 찐이네. 아 얘 뺨을 이미 말 때렸구나. 아우 야 얘 피멍까지 들었네. 피도 나는데? 자서! 아 또 때려! 아유 터프 아구창. 주차하다가 사이드미러 박살내버렸어. 나 좀 도와주라.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아 사이드미러가 되어주셨군요. 이거 나 아니야? 아유 자화상을 누가 그려놨네. 잘 그리신다 이분. 감정이 아주 그냥 그대로 느껴지네. 이 많은 일러스트를 그리신 분은 이승훈 작가님이십니다. 이상한 것만 그리는 분은 아니고 가끔 멋진 것도 가끔 그리십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겁나 잘 그린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돌 팬과 야구 팬의 차이점. 너와 나의 거리. 아이돌 팬 가까워질수록 잘 보인다. 야구 팬 멀어질수록 잘 보인다. 아 가까이에서 경기 직관하면 잘 안 보이긴 하지 그지? 실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한다. 친구가 나도 입덕할까 물어볼 때 왜 이제야 입덕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입덕하는 건지 모르겠다. 절레 절레. 니도 팬이면서. 애교 부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나만 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나만 보기 억울하다는 생각. 아 짤 뭐야. 아, 세상에. 해체 이야기가 나온다. 해체? 와 근데 아이돌 팬 입장으로선 진짜 해체 이야기 나오면 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긴 해. 야구 팬 해체하랍신다! 해체! 아 야구 팬분들 다 진짜 이래요? 진짜 이러? 동물 짤. 비 오는 날 해탈한 집사와 산책 나와 행복한 댕댕. 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발이 이만큼 잠기셨는데? 아니 얘도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 살려줘 이러고 있는 거 같잖아. 원래 토끼들은 귀를 일자로 모으고 있는 게 디폴트인데 이렇게 중앙이 벌어지면서 정면이 되면 화난 거라는 게 잊혀지지 않음. 화난 수준이 아님. 지전 거슬려서 인간이고 뭐고 찢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초식동물이라 참아주시는 중. 표정만 봐도 지금 승이 잔뜩 났네. 동면 들어가기 전 곰상태. 와 진짜야 이거? 아 아니잖아 이씨. 아 주변이 일그러졌잖아. 포샵이네. 야간 산책용 LED 목걸이를 한 개. 목걸이 어디 갔어? 앙 털이 빛나고 있어 귀여워. 우와 뭐야 쩐다. 어두울 때 보니까 더 간지나는데?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느낌 나지 않아 이거?
아빠의 트위터 계정을 찾아낸 딸. 나 우리 아빠 트위터 계정 찾아낸 적이 있는데 팔로잉 목록에는 좋아하는 작가랑 축구팀이랑 신문사 팔로잉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그 축구팀에 좋아하는 선수분이 딸 얻은 소식에 딸을 키운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자 축하드립니다 멘션 써져있더라. 진짜 펑펑 울었어. 그리고 아빠 차단. 어? 마지막이 이상한데? 일단 내 쌍에서 부모님은 차단하는 게 효도긴 해. 그런가? 선 하나로 고양이 잡는 전선이 원형으로 말려있음. 들어간다. 아 뭐야 귀여워. 원형 안으로 쏙 들어갔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 돗자리에 테이프로 그린 원. 이거다옹. 내 자리냥. 아잉 귀여워 죽겠네. 자신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으면 되게 거기에 안락함을 느끼나 봐. 테이프 원 복제. 작고 아름다워. 더 딱 맞네. 다른 분이 테이프 원을 따라해보 되네. 아 우리 애들도 그래. 굳이 넓고 폭신한 소파에 안 앉고 그 위에 방석 하나 올려놓으면 항상 거기로 가. 귀여워. 일본에 존재하는 가장 화려한 호텔. 이야 기왕 찬란하구만. 입구도 자개로 이렇게 해놨네. 일본 도쿄의 맵으로 가져온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특히 나던 칠기 방식의 오칠들이 예술. 그 오칠들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한국의 장인들을 데려다가 호텔을 장식하게 만든 거였어. 이후 1980년대 홍수 플러스 지진 크리로 보수공사를 한번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에서는 보수공사 총감독을 한국에서 구한. 일본에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아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한국풍이 강한 거구나. 칠해공 전용 복장. 웬 일본 놈이 밥상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줬더만 일본 좀 와달라 해서 갔더니 저거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했다. 뭔 작품인가 봤더니 그림 한 켠에 광신이라고 새겨놓은 이름을 발견. 옛날 선조들의 작품인 걸 단박에 알아채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해보자고 복원 작업에 착수했어. 이후 전용 복장인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진지하게 귀화 요청을 받았다고. 귀화를 권유받았지만 하지 않았다. 귀화했으면 문화기금 받아서 편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선의 오칠쟁이가 아닌가. 와 소름. 권유 간지. 이런 게 애국자지.